다현민입니다. 자, 지금 저는 삼성동 한전부지에 와 있는데요. 2014년 현대자동차 그룹은 10조 5,500억 원의 거액을 배팅을 했죠. 배팅을 해서 이 부지를 이렇게 낙찰을 받았는데요. 인터넷에서는 많은 네티즌들이 뭐 볼보나 랜드로버로 사지 자동차 하나 잘 팔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맹비난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땅이 굉장히 필요했어요. 오늘 아이언맨 프로젝트는 현대차 그룹이 왜 그렇게 10조 엄청난 거액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고 합니다. 이 물음에 답변하기 위해선 현대자동차라는 그룹의 속성과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추 전략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현대차 그룹은 가장 전형적인 한국식 그룹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업종들을 법인화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이고요. 현대차 대부분 계열사는 여러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양재동에 있는 본사가 과포화 상태여서 의왕에 있는 중앙연구소, 삼성동의 오토에이타워, 개동사옥에 있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등으로 계열사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고, 따라서 차량의 연구개발과 자동차 완성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없게 됩니다. 중앙집권화를 이루기 위해선 사무실을 지을 땅이 필요했고, 한국전력공사의 삼성동 본사 부지는 현대차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땅이자 다시 없을 절호의 찬스였던 것이죠. 현대차 그룹의 본사는 양재동 바깥에 위치해 있습니다. 3호선 양재역 및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과도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기업의 향후 100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경쟁사 대비 R&D 비중을 끌어올려야만 하고, 전 세계에서 교육률 최상위인 한국의 고급 인재들을 유치를 시켜야만 하죠. 그러나 이러한 인재들은 대체적으로 서울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하철역과도 거리가 먼 양재동 바깥쪽에 있는 것보다 2호선, 9호선, 그리고 2022년에 GTX-A 노선까지 들어오는 삼성동이 위치상으로 좋은 것입니다. 삼성동은 서울시 마이스 사업의 중심 지역이기도 합니다. 마이스는 미팅, 인센티브스, 컨벤션, 이벤트와 전시에 머리 글자를 딴 것인데요. 기존 강남역 및 역삼동에 치우쳐 있는 중심 지역을 옮겨오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마이스 사업의 중심지에 현대차의 GBC가 있다면 시너지가 더 클 것이고요. 이른바 한국판 롯봉기 힐즈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삼성동 땅을 놓칠 수가 없었겠죠. 다수의 네티즌들은 2014년 삼성동 부지를 10조 5,500억 원에 낙찰을 시켰다는 뉴스만을 보면서 이제 차 안 팔고 땅 투기만 하냐, 글로벌 M&A 시장에 볼보와 레인지로버가 10조 원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나왔는데 왜 안 사고 땅만 사냐 등으로 맹비난을 했는데요. 이는 아주 부분만 보고 판단하는 형태입니다. 기업 간 인수합병 M&A는 땅 따먹기나 부루마블이 아닙니다. 인수합병 시 시너지가 있어야 하고 리스크가 적어야 하며 회사의 지향점과 맞아야만 인수합병이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죠. 현대차 그룹은 중저가형 가성비 차량을 많이 파는 회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볼보 및 랜드로버는 시장 지향점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인수해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GBC는 그동안 정부 심의에 줄곧 막혀 속도를 내지 못했는데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행정적인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조기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착공에 들어가게 되는 만큼 남은 과제는 아직 산더미입니다. 실제로 롯데건설이 롯데의 사하르건, 롯데타워를 지을 때 공사 중 균열, 싱크홀, 화재사고 등 각종 사고들에 시달렸고, 조기 개정 후에도 아쿠아리움의 누수사고, 흔들림에 따른 대피사고, 교통대란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 삼성동 주변은 또다시 공사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공사가 끝나고 현대차의 GBC가 완공될 2022년에는 이곳 삼성동이 어떻게 변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